이주 여성 성희롱 성폭행을 주제로 미투 제4차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전국이주여성쉼터협의회, 다누리 콜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주여성들의 피해 실태와 정책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전현백 여가부 장관은 피해 이주 여성들이 여러 제도상 겪고 있는 난관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 여성들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있고요. 체류 상황도 대단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피해도 많이 겪고 취약하니까 피해 사실을 알리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3월 21일 날 그 이주 여성 성폭력 성희롱 대책을 저희가 발표했는데요. 그 대책에서는 사실상 권리 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 체류 문제에 피해를 당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출국 조치되거나 하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하는 방안은 최소한 저희가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4차 간담회에 이어 중장년 서비스직 노동자와 장애 여성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지TV 황지연입니다.